소개팅 잘해라 진짜. 이 순간을 내 flawless. 가시면 이 순간을 내 flawless. 가시면 100% 글로벌 투표로 탈락하는 두 번째 테스트. 생존과 탈락의 운명을 결정할 두 번째 유닛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화이팅 잘해라 진짜. 이 순간을 내 flawless. 가시간다면 marvelous. 이 순간을 내 flawless. 같이 달라면 내가 맞던 경계선 그저 아득해 나 yeah.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두 눈을 꼭 감고 두 발아리 세계를 상상해 이제 뛰어들어 to me yeah. 너라는 세상 속으로 It's your scene I go dive into you yeah. 총봉 yeah. throw yeah. I go dive into you yeah. I hear you calling my name in you come swimming in me couldn't make you stop it all dive into you go touch you like this come touch me like that 심연의 신비 속에 dive into you 순간이 flawless 같이 하면 marvelous 이 순간이 flawless I'm on this, so mom, let's get on this 시간은 비맞아 두려움에 망설이지만 No, no, no 뒤로 갈래, babe 너 담음할래, babe 모든 소리와 홀함 내게 빠져보지 않았더라면 위로 떠난 너지 I hear you calling my name Come swimming in you Come swimming in me <웃음> 우와 이거 최선을 다한 건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하신 거를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런 점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 타키 군하고 다니엘 군은 많이 걱정돼요. 안타깝긴 하죠. 본인들이 제일 안타깝고 근데 개인의 역량치 이상을 해야 이 무대가 좀 멋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함으로써 무대의 균형이 좀 무너진 게 있는 것 같다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키. 네. 니키 군 오늘 정말 잘했어요. 내가 니키다를 보여주셔서 저도 퍼포먼스를 오래 했지만 크랩하면서 몸에 바운스를 저렇게 강하게 줄 수 있구나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압도됐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제이 군은 우선 시작할 때 그 불타오는 때 딱 그 표정이 보였었어요. 시작할 때 너무 집중이 돼서 좋았고 너무 에너지 있게 가운데서 너무 잘 잡아줘서 그 부분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잘 살려서 팀의 에너지를 좀 많이 살려줬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 선우 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너무 의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끼리의 톤이랑 좀 너무 안 맞는 표정들이 좀 많이 나와서 뭔가 선우군이 나왔을 때 약간 다른 노래를 하는 좀 그런 느낌도 들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다이브 인투에는 너무 글로벌 팬들은 지금 의식을 해서 팀이 아니라 약간 본인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고했어, 잘했어. 걱정하지 말고 다음 시도 나가자. 당연하지 마. 잘했죠. 마음에 적는 것보다 음악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어른스럽고 아티스트로서의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시원아 진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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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래 선우나.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선우야.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나 혼자 알았잖아. 이제 프로듀서의 평가로 투표 마감 전 24시간 동안 글로벌 투표수 두 배의 베네핏을 받을 한 명의 1등 아일랜드가 결정될 텐데요. 아, 누굴까 진짜. 아, 근데 진짜 이번엔 진짜 몰라. 과연 베네핏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프로듀서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바로 나오네. 바로 누구야, 누구야? 저는 오늘 니키가, 니키 분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오늘로서 뭔가 발판을 뚫렸다면, 다음 무대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오늘 확신이 좀 들어가지고. 아, 빨리. 제이도 잘했어. 1등을 좀 너무 못했어요, 많이. 냉정하게 판단하면 사실 저는 이 무대에서 사실 제이 분이 잘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제일 안정적으로 했을 때 잘하긴 했죠. 그, 오히려 튄 게 하나도 없어서 문제였던 거지. 플리커는 사실 다 잘했어요. 네. 네. 뭐 실력으로 따지면 정말 다 잘했고. 누가 좀 좋았습니까? 당연 제이크라고 저는. 정말 제이크. 제이크 진짜 가능성 있다. 이제 저번 무대보다 확실히 더 좋아진 것도 있고 뭔가 좀 더 성장을 해서 온 것 같기는 해요. 정원이. 성훈이 형, 희승이 형. 내 기준에선 정원이 가장 높다. 보통 내가 말하면 대부분 맞아. 제가 이제 장창원 군은 매력에 빠진다고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 이 곡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회하고 딱 보길래. 과연 글로벌 투표 마감 전 24시간 동안 투표수 두 배의 베네핏을 받을 한 명의 아일랜드는 누구일까요? 프로듀서의 평가로 결정된 1등 아일랜드를 지금 공개합니다. 와. 프로듀서가 숫자가 1등 아일랜드. 누가 될지 모르겠어. 다 너무 잘했어.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글로벌 투표 마감 전 24시간 동안 투표수 두 배의 베네핏을 받을 단 한 명의 아일랜더를 발표합니다. 한 명의 아일랜더. 진짜 제이크인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아, 나 진짜 아니에요. 난 정영수. 나까지? 니키. 프로듀서가 선택한 1등 아일랜더. 제이크. 와! 제이크. 와! 와, 제이크야. 왜 그런 식으로 알았어? 에미. 아, 1등 할 수도 있겠는데? 진짜. 덕분입니다. 에미. 감사합니다. 제이크 아일랜더가 프로듀서 평가 1등으로 투표 마감 전 24시간 동안 투표수 두 배의 베네핏을 받게 됐습니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치명적인 베네핏이다, 진짜. 100% 글로벌 투표로 개인 등수가 결정되고 최하위 등수인 11등은 최종 탈락하게 되는데요. 과연 글로벌 투표 결과로 이곳에 남은 생존자는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11명의 운명을 결정할 글로벌 투표는 8월 29일 밤 12시에 마감됩니다. 아일랜드 파트 2 두 번째 탈락자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공개됩니다. 글로벌 시청자 투표는 8월 29일 24시 자정에 마감됩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시청자 투표 중간 현황을 공개합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는 일단 못 깨어나요. 아니야. 나 계속 1등인가요? 왜 희승... 1등 아이랜더. 김선. 유닛 결정을 위한 소미션을 공개합니다. 세븐틴의 컨셉이 다른 두 곡을 커버하세요. 그냥 자꾸... 잠깐만, 농담이지? 우와! 뻔뻔하게, 재밌게, 렛츠고! 제가 가장 폭발적이게, 운명적이게, 그냥 다 치자, 뭐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오케이! 세 번째 테스트. 서로 상반된 분위기의 곡으로 각 컨셉에 맞는 무대를 완성하는 테스트입니다. 글로벌 투표 결과로 아일랜드를 떠날 탈락자 한 명은 다음 테스트 무대에 오를 수 없습니다. 글로벌 시청자 투표는 아일랜드 공식 투표 어플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배너 클릭 후 아일랜드 12명 중 2명의 지원자를 선택하세요. 이후 하단의 투표하기 버튼을 누르면 글로벌 투표 참여가 완료됩니다.